신앙고백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찾아보면 인사합시다. 복음 시각을 가집시다. 대그들은 말씀 가지고 열정의 복음 전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일부터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절대 복음의 바탕 위에 변화와 혁신을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로마서를 혁명의 책이다 그랬어요. 혁명의 책이다. 로마서가 이렇게 변화의 힘을 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또 저자 바울 자신이 이 복음으로 혁명적 변화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CC 총재였던 고 김중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예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 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변혁을 일으키는 힘이 로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 만난 이후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이 또 획일화되어 있던 유대주의자의 예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새틀로 그렇게 갖추게 되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삶으로 변혁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 감격과 열정이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낼 무렵에 고린도에 갔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썼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선교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로마뿐만 아니라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까지, 스바냐 땅끝으로 여겼던 이 스바냐 스페인까지 그렇게 이 복음을 들고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로마서의 영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계자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정의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 전파의 열정입니다. 8절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로마 교회 이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 강림할 때 이 오순절 시기에 그 마가다락방에 와서 성령을 체험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전 세계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져 살았는데 명절이 되면 오순절이라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명절이 되면 이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와서 명절을 지켰는데 이 6월 이 오순절날 그렇게 왔는데 이 뭐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한단 말을 듣고 우연히 갔다가
우연히 거기 갔다가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리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 로마는 극심한 타락 상태에 있었어. 그래서 로마에 와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내가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은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으로나마 먼저 그렇게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증거하고 체험했던 이 복음을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이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 세상 사람들은 황제 복음 앞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 이 로마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 신이 주는 이 모든 메시지를 받고 모든 분들은 이 신이 주는 메시지다. 황제 복음에 모든 정신이 뺏겨 있을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 절대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이 현실을 볼 때, 우리 현실을 볼 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이 복음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에 생을 걸고 믿든 안 믿든 대부분이 다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정신을 다 뺏기고 온 삶을 다 뺏기고 사는 것이 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단체에서 내가 성공을 해야지 성공 중심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이것이 지금 현실의 복음이에요. 여기에 올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면 그 사상, 그 체질, 24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오직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종교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들에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모든 지금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요. 모든 게 다 돈 중심이요. 모든 그거 계산해가 돈 중심으로 생각해 이해하고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 중심, 내 자리, 내 성공.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잠시 다 없어지는 신기루란 말이에요. 아멘. 영혼을 보장할 수 없는 헛것이란 말이에요. 이 헛것에 이 신기루에 생을 걸고 마치 종교화돼서 그렇게 지금도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절대 복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절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절대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절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갈보리 언약입니다. 갈보리 언약. 이 십자가를 내신 보혈의 피로 나를 정케 하시고 나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지요. 이 갈보리 이 복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내 신명 속에 임하니까 내 환경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리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맞습니까? 무슨 환경 여건 많아, 고민 많아, 나 막 너무 불안해, 나 너무 힘들어.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 바랍니다. 안 누려지면 못 누리게 만드는 게 뭐냐는 사실을 발견해서 다 버려. 아멘. 다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세요.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 세상 것이 너무 많아.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들어갈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 너무 세상 욕심, 세상 걱정, 세상 야망,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듣기는 들을 참고는 해. 전혀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세상 속에 살면서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직 갈보리 언약, 오직 감사한 언약, 오직 마가다라빵 언약,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고. 다른 데 답 찾으려면 안 돼. 이런저런 이유 핑계 대면 속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거. 자, 11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는 목적과 자신이 왜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더 큰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이 로마가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중심지가 될 것을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로마에 달렸다. 남들이 아무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도 알지 못한 이 영의 눈을 뜨고 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있어서 세계에 막중한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로마로 모여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문화를 배우고 그곳에서 배운 정치를 배우고 거기서 유학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갔기 때문에 이 로마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가 복음화된다 하면 이제 세계 각지로 복음이 확산될 것은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 복음이 확산하는 것에 인생 모든 초점 관심을 맞추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 어제도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막 이 마곡에서 캠프하는 그 동영상을 내가 봤어요. 야, 우리 청년들이 복음 열정이 대단하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들만 보니까 참 노려보르겠어. 외부 사람들의 눈이 안 보여. 그래도, 하기가 찬양할 때 누가 뭐 끼 들겠어요. 찬양을 모르니까. 그 열정이 마곡으로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의 이 열정,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문에도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을 표현하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그런 표현이 나와 있고, 15절에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도 보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은 완전히 뭐예요? 미쳤다. 고백을 해서 난 복음을 위해서 미쳤다. 안 그렇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또 삼청청을 천국을 다녀오고 나니까 그냥말로 예수 이름으로 그냥말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병자들이 치유받는 거 보면서 이 예수에 미쳤다. 미치지 않겠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에 미쳤습니까? 네. 아이고 아멘이 많이 나오네. 돈에 미쳤어요? 응? 세상 염려에 미쳤어요? 세상 걱정에 미치지 않습니까 혹시? 바울은 예수에 미쳤어요. 예수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미쳤다. 나는 미쳤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체험을 한 것은 난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평생을 한 주도 안 빠지 다녔지만 미쳤다 소리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수용로교에서 청년들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맡겨진 직분에 올인하면서 그렇게 살 때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완전 미쳤다. 불신자들이 먼저 말했고 예수 저 예수 미쳤다. 저거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야, 저 미쳤다.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미쳤다 소리를 듣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영육관에 축복을 주시더라고. 여러분도 축복하고 싶거든 미쳤다 소리 한번 들으시 바랍니다. 미쳤다 소리 함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미쳐야 미쳤다는 거요. 아멘. 가족들이 너 진짜 예수 미쳤구나. 그 들을 때 할렐루야 해야 돼요. 이야, 드디어 축복이 시작되는 거구나. 예수에 미쳤다, 전도에 미쳤다, 직분에 미쳤다, 헌신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치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 행복해요. 진짜요. 여러분요, 정신병원 가면 전부 다 행복해요. 전부 밖에서 볼 수 없는 현상 다 웃고 살아요.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도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고 살아요. 볼펜구멍 없어요. 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말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친 게 딱 말은 올인하는 사람. 올인 안 하면 안 미쳐져요. 뭐든지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 자기 사업이 미쳐. 24시 올인. 그래야 그 사업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인정받을 수, 받으려고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요. 남보다 늦게 퇴근하고 누구라도 맡겨진 일에 해서 올인한 사람, 그 사람이 인정받아요. 세상 성공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여러분 올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성공 못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체험하려고 그러면, 과연 나에게 하나님 임마누엘 하셨구나 체험하려고 하면 올인해야 돼요.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금 증거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심 전심 지속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로 사도 바울은 확실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을 가지고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 소요 유명한 아우슈비츠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갔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정신의학자 빅트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보니까 몸이 튼튼하다고 머리가 좋다고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진 자들이 살아남더라 그랬어요. 삶의 의미, 다시 말해 영적 정체성.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서 뭘 할 것이냐? 나는 반드시 살아야 돼. 이제 내가 당당하게 일을 해야 돼. 삶의 의미를 가진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가 뭐예요? 대부분은 다 세상 사람 오직 돈이에요. 오직 쾌락이에요. 오직 명예예요. 오직 출세예요. 세상 것입니다. 이따 없어질 것.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여러분이 믿음의 방향을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의미를 다 강단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섭니다. 여호와의 뜻만이 남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남아요. 내 뜻 내 야망 하나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천 말씀 운동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237 나라 복음화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파 열정이 이 그대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복음 전파의 열정이 어디 표현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 운동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그 사람이 여러분 뭐 친척이든 친구든, 그것이 주위 아파트 경비원이든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 운동을 해봐라. 입을 열고서 복음을 말해봐라. 사실요,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을 하는 내가 먼저 축복받는다니까요. 내가 먼저 치유받는다니까요. 내가 말씀 운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전에 체험하지 못한 복음의 감격이 일어나고 정말 전에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진다. 노아 할아버지가 산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듣도 보도 못한 비가 이 홍수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비란 게 없었어요. 수면이 땅을 적시는 그 수준이었는데 비가 온다 그러고 홍수가 온다고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한 이 산에서 이 배를 짓는데 얼마나 지었냐?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도 얼마나 사람들을 조롱했냐? 얼마나 비웃었냐? 저 미쳤다 저거 완전 돌았다 저거. 무슨 배를 지어 배를 무슨 비가 온다 그래 무슨 홍수가 온다 그래 다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에서 방주를 지어서 어떻게 돼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말씀 운동이 방주 운동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씀 운동이 바로 사람 살리는 방주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 예언교회는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먼저 살아난다고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는다고요. 여러분이 먼저 축복받는다니까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요, 못해신앙이지만은 입을 열고 말씀 운동을 시작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열등 의식이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성공 DNA로 바꿔준 데, 그때가 언제냐? 1979년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단 한 번도 그동안의 사업도 그동안의 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실패하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입을 열고 복음을 말할 때 주님 하시던 이 복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 감격이 이때 온다. 믿음이 팍팍 자란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서 237 나라 복음화가 담겨져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237 나라 복음화를 말을 그렇게 말하라니까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요? 다민족이 237 나라가 단 줄 알아. 다민족도 물론 237 나라에 포함이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보는 영적 시야를 넓혀야 돼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 이스라엘에 그것도 조그마한 이 갈릴리에서 그야말로 시골 촌놈들 만찬 세워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니 다른 옆에 나라 가본 적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
약속으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얼마나 웃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세계복음화의 초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 보시고 고백 하나 보시고 여러분을 2, 3, 7 나라 살리는데 지옥으로 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 다 가지면 하나님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영어 잘하고 내가 불어 잘하고 내가 러시아 말 잘하고 내가 뭐 세계 공통어 다 잘하고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하실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잘났다는 사람 서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모자라는 것들을 불러가지고 없는 것들 불러가지고 있는 것들 유능한 것들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멘. 그들이 못하는 걸 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을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시야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 시스템 중에서 본당 헌당이 있단 말이에요. 본당 헌당이 되어져야 힘있게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우리가 그 선교사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선교해야 돼. 이 본당 헌당에 딱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헌신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입당 이후에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거의 안 해요. 하늘을 약속해놓고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사람과 약속도 아니요 하나님과 약속해놓은 이거는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속 지키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은 약간씩 속이는 게 약속이요. 그래서 약속이 약간씩 속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막 큰 소리 치면 내가 성공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이 시작을 내가 막 이 덩촌노 땅을 그 당시 20억 주고 살라고 막 그렇게 막 계약 작정하는데 그분이 앞장서가 성공하겠습니다. 그러고 그저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전부 작정했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고 없어요. 어떻게 됐냐? 제가 알아보니까 처참하게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돼요. 본당 헌당을 통해서 237 나라 복음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영계 저 성도의 삶 속에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데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승인받으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빚진자 의식입니다. 14절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빚을 져본 사람은 알지만은 이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빚을 졌으면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청산 전까지는 그 사람 보기도 미안하고 늘 마음의 심적 부담이 되는 게 빚진 자의 자세예요. 자, 빚진 자, 헬라말로 오펠레테스란 말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빚진 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 핵심은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 의식이 깊어서 그래요. 구원에 대한 은혜 의식.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라 하십니다. 모든 종교는 행위로 구원받아요. 구원도 없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공짜로 선물이요 선물.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빚을 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자신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 따라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했던 주범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더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이러한 의식을 이런 심령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빚을 갚는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이 절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이 17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자신이 빚진 자라고 그렇게 다 표현을 했어요. 당시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로마의 문화는 딱 헬라 문화였어요. 그 당시 문화는 헬라가 다 헬라어가 다 잡고 그래서 이 성경도요 헬라어로 그렇게 신약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읽게 만들려고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 헬라 문화. 다시 말해서 문맹인이나 미개인이나 또 유식한자나 무식한자나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는 것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눈에는 눈에 보이는 모습. 상대방의 이 배경, 그야말로 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겠다. 저 사람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저 사람은 너무 성공해서, 너무 지위가 높아서 복음과는 상관없겠다. 천만의 말씀.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죄인은 뭐요? 복음이 필요해요. 죄인은 구원 받아야 돼요. 죄인은 구원 받아야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다. 아무리 유명한 탤런트라도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 없이는 말로가 뻔하잖아요. 이런 테레비 보면 아시잖아요. 그 결론이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하는 여러분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외를 두지 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느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무슨 의미냐. 복음 받은 자도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부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제목이 찬양 제목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는요 우리 어릴 때부터 부른 찬양이에요. 막 수백 수천 번 불렀던 찬양. 예수 믿으세요. 그 찬양을 복음 속으로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남한산성에 그 별장을 지어서 거기서 계시는데 조인기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의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 한국을 교회를 대표하는 어르신들이 다 가서 인사를 갔는데 한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한 첫 마디가 뭐냐?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때 소문난 것이 뭐냐? 아, 한기진 목사님 노망 들렸구나 그랬는데 아니에요. 정기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보세요. 예수 알지요? 아는 거는 귀신도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아들인 줄 더 잘 알았어. 예수 믿으세요. 아니 목사들 보고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들 보고 예수 믿으세요.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수백 수천 번 들었지만은 그렇게 불렀지만은 전율이 몸에 전율이 쫙 왔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 하나님이 내게 찬양을 통해 말씀하시구나. 요즘 말이죠. 복음 불감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에 대한 불감증. 불감증 아세요? 아무 감각이 없어.
자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아, 예수 믿는데 뭐 복음 뭐 다 따는데 뭐 그렇게 자꾸 똑같은 말 자꾸 합니까? 반복으로 들립니까? 찬양이 말씀이 반복으로 들립니까? 반복으로 들리면 좋아해요. 물을 매주 주는데 매일 주는데 매일 맛있게 빨아먹는 건 생화예요. 어지껏 그대로 있는 거는 좋아해요. 복음 불감증. 자기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마음의 문이 닫히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결국은 뭐요? 영적 무감각한 상태. 무감각. 영적 문둥병자. 문둥병자들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문둥 나환자촌에 일주일 부흥집회 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하루에 세 번씩 설교하면서 제가 부흥집회 했는데 나환자들의 고민이 뭐냐?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고 나면 손가락 하나 뚝 떨어져 있어. 밥가락 뚝 떨어져 있어. 불을 얼마나 떼야 될지 몰라. 다 타 있어. 한번 타면 낫질 않아. 나환자들. 목사님, 우리의 고민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실력으로 세상적인 것까지 해석하니까 답이 없어. 해결이 안 돼. 영적 문둥병자. 감각이 없어. 떨어져 나가는데도 문제가 생길래도 감각이 없어.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이 사인 주는데도 감각이 없어. 계속 신적으로 살아. 성도 여러분, 사단이 철저히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 차리지 못하도록 모두 육신적으로 해석하도록 세상적인 경험으로 하라고 세상 지식으로 하도록 영계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매주를 듣는 설교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맛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우리 영계성 성도들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는 복음의 깊은 맛을 더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맛을 널리 알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열정의 복음 전파자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 첫째 질문이 뭐냐? 나는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복음적 시각의 반대가 뭐예요? 율법적 시각이에요.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린다. 율법적 시각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 복음적 시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 못 보느냐.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피차 아니함을 위한다라는 것은 서로 용기와 격려를 주고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적 시각이 뭐요? 감사의 시각이 돼야 돼요. 감사의 시각. 영적 시각의 특징이 감사예요. 감사. 감사의 시각이 돼. 위로와 격려의 시각이에요. 이것이 복음적 시각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힘주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복음적 시각.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적 시각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생명 살리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살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죽여주옵소서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가? 본문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중보 기도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데 조카 롯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 가정만 구원받아요. 자, 우리의 이 중보 기도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지도자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 기도한 겁니다. 구원자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 빼주세요. 내 민족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나는 빠지겠습니다. 생명 걸었어요. 이런 전도자로서의 중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있어야 돼, 매일. 중보기도, 살리는 중보기도.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세워가고 있는가? 세워가고 있는가?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과 13절에 자신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당당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그들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 나를 통해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또 한 영혼 돌아오는 재생산에 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차를 빼려고 그러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차 안에서 짜증내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세 가지 질문해 보세요. 가면서 스스로 세 가지 질문해 보세요. 나는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자식을 볼 때, 내가 동력자들을 볼 때, 정말 친구들을 볼 때, 직원들을 볼 때 내가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보는가?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두 번째, 나는 생명 살리는 중보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한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 일가, 친척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가? 상대방을 세워가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깔아뭉개고 있는가? 시기 질투해서 싸우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 영계자 성도를 여기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영적 수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세 가지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장이 확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생명을 살리는 열정의 복음의 전도자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